있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점을 보다 보니까 죽어라 해도 안 되는 잿더미 속에서 태어난 사주가 있고요. 돌에서 태어난 사주가 있고 금으로 태어난 사주가 있고 물로 태어난 사주가 있고 나무로 태어난 사주가 있어요. 근데 잿더미에서 태어난 사주들을 보면 돈은 참 많이 들어와. 들어오지만 금을 가지고 몸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10원이 들어오지만 아꼈어요. 나한테 투자하고 손실도 보지만 나가는 만큼 들어오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죽어라 죽어라 하는 사주들 보면 부모의 영향도 있을 뿐더러 조상의 영향도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이 차이점이거든.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재물운이 많은 사람은 고생고생하지만 결국은 아껴서 부자가 되는 성향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도 금전이 내 사주에 없는 사람들은 부모가 10억 20억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한 입에 털어넣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이 여자한테 재물운이나 금전운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여자분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타고난 사주대로 다들 못 살아요. 그렇지만 어떤 말을 해준다고 해도 돈이 나가고 손실을 보는 거는 가장 힘든 거는 본인들이잖아요. 그 내가 가장 말해주고 싶은 건 하나예요.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100명 중에 101명은 돈 얘기밖에 안 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반대로 질문을 그 사람들한테 던져봐요. 본인 사주엔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은데 너 왜 지금 그러고 사냐? 이런 분들 보면 기도 얇아. 또 흥청망청해. 이렇게 해서 날리는 분이 있고 이분은 재물은 없는데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통장 몇 개 갖고 있고 괜찮네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태어났든 적게 가지고 태어났든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내 건강과 나한테 사고수가 있나 없나를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꼈으면 아무리 재물운이 없다고 해도 모이겠죠. 조금이라도. 근데 나한테 재물운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났다고 해도 내 마음가짐에서 흥청망청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적게 가지고 태어났다, 금수저다, 흙수저다는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아파서 돈이 나갈 것이냐, 사고가 나서 돈이 나갈 것이냐. 사람들은 돈돈거리지만 나한테 순탄한지 안 한지 이것들을 먼저 봐야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모아놓으면 뭐 합니까? 사고 나면 간제에 돈이 나가죠. 아프면 돈 나가죠. 자식이 잘못되면 돈 나가죠. 그러니까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아픈 거, 사고 나는 거 이것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10원이 이자가 붙어서 11원이 되는 것이지 많이 가지고 태어나도 소용없더라고요. 내 얘기를 하자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건 진짜 돈이에요. 근데 외로워요. 저는 돈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돈은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허건날 병원 다녀요. 과연 이 돈이 뭘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요. 요게 조금 괜찮으면 사고 같은 게 났어요. 그러면 이 돈은 사고 수습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가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럼 과연 사고가 나고 아프면 아무리 그 돈이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내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또는 남편이나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말썽이 나지 않으면 10원 저축했던 거는 10원을 지킬 수 있지만 이런 사고나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나한테 이런 불화가 있다면 이것 또한 잿더미 속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많다 적다 따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신다면 분명한 건 재물은 노후에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돈돈 하지 마시고 내 건강 또한 내 주변에 힘듦이 있나 없나 그걸 살핀다면 분명한 건 돈은 쌓인다고 봅니다.